닥터 비타민C로 불리는 이왕재 교수.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즐거운 식사를 합니다. 맛있는 음식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. 그런데 이들에게 무척 독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. 아침밥에 원녀가 빵 먹고는 아침밥 빵 하나 먹고 그게 이제 막 허에 날라온 데고 나는 내가 오줌에 넣은 말이야. 비타민 타임. 그 사실은 이왕재 교수의 선창과 함께 일제히 꺼내든 것은 비타민C의 알약. 좀 드시면. 사실 오늘은 이 교수의 영향을 받은 비타민C 마니아들의 모임입니다. 아침에 알코올 기분 좋아요. 몸이 무겁지가 않고 시원하고 그냥 가뿐해져요. 뭐 다른 찌뿌둥 안 되고 나이가 60 먹었는데 찌뿌둥 안 된 헐가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다. 제가 또 간이 굉장히 안 좋아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수치 아주 지금 정상적이고 건강한 거지 아마 비타민 C 복용하면서 먹지 않았나. 왜 100%만 와도 되는데 110. 모두 비타민 C 효능을 굳게 믿는 모습입니다. 저는 비타민 C를 못 먹게 하는 사람들은 난 그분들의 의도를 묻고 싶어요. 진짜. 비타민 C는 우선 부작용이 없습니다. 쌉니다. 먹어서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. 친구를 따라 처음 모임에 나온 이 신사분도 강한 호기심을 보입니다. 이거 비상 먹어도 됩니까? 그럼요. 물하고 같이 식사 중간이니까 지금 드시면 되는 거죠. 네. 이왕재 교수의 확신에 찬 권유에 오늘도 비타민C 복용자가 한 명 더 늘어날 모양입니다. 용산경찰서 비타민C를 강의를 했어요. 네. 그때 용산경찰서장님이 저 치열하게 강의를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용산경찰서 그 뒤에 그 음방에 비타민C가 동이 났어요. 없어가지고 남대문과 동대문사하고 그냥 살아 날려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비타민C. 서울대 의대 이왕재 교수의 연구실. 닥터 비타민C라는 별명답게 그는 틈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비타민C를 복용합니다. 그거 한 하루에 몇 개 드세요? 네. 이거 수시로 먹지 뭐. 수시로 먹죠. 이거 뭐 몇 개 먹는지 모르지 뭐. 그는 정말 비타민C에 푹 빠져 있습니다.